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각별한 식물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쓰임새가 실로 다양합니다. 이 소나무를 옛날부터 솔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솔은 으뜸을 뜻하는 말로 나무 중에 으뜸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식용과 약용, 관상용, 정원수로도 최고이고요. 건축재, 공업용 등으로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또 송이버섯과 복령을 나게 해줍니다. 소나무과 식물에는 소나무 외에도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외국에서 온 히말라야 시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볼수 있는 큰 키나무인 메타세콰이어, 삼나무, 나고송 등은 나고송과 식물이고요. 또 측백나무나 향나무, 노간주나무 등은 측백나무과 식물들로서 소나무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식물들이 과가 다르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조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소나무도 종류가 다양해서 적송, 흑송, 해송, 반송, 백송, 북미산 리키타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잎이 두 장입니다. 잣나무는 다섯 장이고요. 잣나무 중에서도 섬잣나무를 오엽송이라고 하는데 잎이 다섯 장인 소나무란 뜻입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줄기가 쭉쭉 뻗고 관상수로는 심지 않는 북미산 리키타 소나무가 있는데요. 그 리키타 소나무는 잎이 네 장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작년에 달린 솔방울이고요. 요것은 올해 새로 달린 솔방울입니다. 소나무는 전체를 약용할 수 있는데요. 솔잎 말린 것을 송엽 또는 송침이라 하고요. 가지와 줄기 말린 것을 송절, 송화가루 말린 것을 송화분, 가공하지 않은 송진을 생송지라고 합니다. 또 익지 않은 솔방울도 약용합니다. 소나무들이 다 약효가 있지만 약용으로 쓸 때에는 적송이나 흑송, 해송, 반송 등 토종 소나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나무의 약성은 쓰고 따뜻합니다. 우선 소나무는 영양분이 많고 다양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잎만 해도 열량이 100g당 110칼로리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칼륨과 칼슘, 니아신, 단백질, 당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1, B2, B6, C, E 등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아연, 엽산, 인, 지질,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4, 50년 전 먹을 것이 떨어지는 보릿고개 때 구황식물로 솔잎이나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었는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솔잎을 오래 생식하면 늙지 않고 원기왕성해지며 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나무의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이 허약한 몸에 원기를 보충해줍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해줍니다. 특히 칼륨 등 각종 성분은 순환기계 질환에 효능이 좋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중풍, 구안화사, 손발저림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이 솔잎에는 비타민 A 전구체,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작용과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글리코기닌 성분은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에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좋고요. 골절 등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경쇠약, 불면증, 어지러움증 등 정신 건강 안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위통, 관절통, 요통, 신경통 등 각종 통증과 만성 신장염, 만성 대장염, 십이지장 궤양, 피부 미용, 류머티즘, 습진, 무좀, 치질, 치주염, 옴, 오래된 설사, 소화불량, 부종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약제 채취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채취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솔잎은 가급적 4, 5월에 새로 나온 솔잎과 새순을 채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버러지지 않은 푸른 솔방울도 채취하면 좋습니다. 송화가루는 5월에 채취하고 줄기나 가지 등은 연중 채취합니다. 말린 송엽은 6 내지 15g, 생송엽은 30 내지 60g, 송절 송목피는 10 내지 15g을 달여서 나눠 마십니다. 그 외에도 솔잎차, 발효액, 당금주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생송엽을 씹어 먹거나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지, 송절을 500 내지 1kg을 소주 1리터의 양으로 당금주를 만들어서 3개월 숙성 뒤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하면 혈액순환, 풍, 담에 좋고요. 관절염, 관절통, 류머티즘에도 좋은 약술입니다. 네, 주의점으로는 약재를 채취할 때에는 시골이나 오염되지 않은 산지 등에서 채취를 해야 되고요. 솔잎의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솔잎을 많이 먹으면 설사에는 좋으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